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정당의 강윤입니다. 에어컨을 오랜만에 틀면 냄새가 나거나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때가 있죠. 이때 기사님 부르자라고 하시기 전에 이 짧은 영상을 먼저 보신 뒤 기사님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지갑이 조금이나마 두꺼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는 에어컨 생기초 상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은 단 두 가지입니다. 집안의 음식물과 같은 여러 냄새가 에어컨 내부에 농축되었거나 곰팡이가 피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필터나 냉각핀 두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방법만 알고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예방 및 제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필터는 탈착하여 2주마다 한 번씩 과탄산소다를 섞은 물로 씻어주면 냄새나 위생은 물론 전기요금까지 잡을 수 있고요. 냉각핀 냄새는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 모드로 10분에서 30분 정도 돌려주시면 냄새와 곰팡이 발생을 막을 수가 있죠. 요즘 나오는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자동 송풍 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건조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냉각핀에 청소를 해야 하는데요. 전원을 뽑고 케이스를 분리해 냉각핀 청소 전용 약품이나 과탄산소다를 섞은 물을 뿌리고 붓이나 솔로 수석수석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기사님이 해주시는 5만원가량의 청소를 직접 해결한 것인데요. 만약 10만원 정도 받는 청소처럼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내부 블로우팬까지 분해하여 청소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청소하시다가 생각보다 분해가 쉬워서 연결된 관까지 완전 탈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 가스점검과 진공작업을 새롭게 해야 하니 웬만하면 참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은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을 때의 대처법인데요. 가끔 시원하지 않으면 냉매 충전해야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5년 동안 일하신 분의 경험에 따르면 폭염 때 시원하지 않다는 고장신고의 80%가 에어컨의 용량이 따라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다고 해요. 이럴 땐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 말고는 에어컨을 교체하시거나 추가로 설치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만이 냉매 부족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냉매는 자동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충전 없이 반영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설치할 때 작은 실수가 있었다면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냉매 누출이 일어나고 1년에서 2년 뒤에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번 냉매를 충전해야 하는 수고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누출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는 방법은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쉬운데요. 대부분 실외기 배관 연결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묻어있는 곳이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비눗물이나 가스 누출 탐지제까지 묻힌다면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5%는 제품 본체에 불량이 있거나 관이 꺾여 있는 경우, 관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인데요. 제품 불량은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해결이 되고 관의 이물질은 질소 브로인 작업을 해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설치 용량 부족으로 시원하지 않다면 새로운 에어컨을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갑작스러운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요즘엔 에어컨 렌탈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에어컨 렌탈과 구매,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구매했을 때 5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확실히 총 구매 비용은 20에서 30만 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렌탈 계약 시 제공하는 사은품 혜택을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줄어들고 제휴카드를 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렌탈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렌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도 받을 수가 있고 렌탈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AS 및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위생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3년마다 사은품 받으시면서 다른 모델로 갈아타시고 계시고요. 하지만 사은품 많이 주고 정직한 렌탈 업체를 찾는 것이 힘들어서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저희 1833-3504 아정당 렌탈로 전화 주시면 1년 365일 밤 10시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아정당 렌탈로 전화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